지난 주말에 LPGA 샵나이트 클래식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함께 하는 최혜진 선수와 이정은 선수가 같은 조로 경기하는 홀을 따라다니면서 경기를 보고 왔는데, 이정은 선수 퍼팅 하는 장면이죠. 이정은 선수나 최혜진 선수가 스윙하는 장면이 어깨 스윙을 하는지 몸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은 선수는 거의 몸 움직임이 없이 허리 회전과 어깨 회전만으로 치고 있죠. 최혜진 선수 스윙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이정은 선수와 비교할 때 약간의 몸 움직임이 보입니다. 작은 체구에 파워풀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것 같으네요. 네, 이정은 선수 아이언샷. 짧은 아이언샷인데, 피니쉬를 안 해주고 있죠.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비가 온 날에는 페어웨이에 떨어진 공은 저렇게 마크를 하고 좋은 자리로 좀 옮겨놓고 공도 닦고 칠수 있습니다. 아쉽게 버디는 못하고 파로 마무리했고요. 홀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은 노트에 무언가를 계속 적더라고요. 그냥 스코어 카드만 적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적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정은 선수 버디 퍼. 날로 때리는지, 면으로 때리는지, 미는지, 때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밀지 않고 때리죠? 자세히 보면 밑날로 때리는 게 보일 것입니다. 네, 이정은 선수도 안타깝게 버디는 놓쳤고요.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었는데 안 들어가서 좀 짜증났는지 공을 바꾸고 있는데요. 가방에 확 집어던지고. 최혜진 선수가 19등. 아마 지금 4 언더 치고 있는데. 최진 선수도 미는 것이 아니라 때려주고 있죠. 네, 또 뭔가를 적기에 가까운 곳에서 적고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글자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뒤쪽에서 드라이버 샷.
18번 홀입니다. 마지막 홀 드라이버 샷, 파5. 이정원 선수, 최희진 선수 드라이브 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어깨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수들은 오른쪽 어깨가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이정원 선수는 왼쪽 다리가 전봇대처럼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죠. 전혀 밀리지 않고. 오른쪽 어깨만 들어가면서 강하게 풀어 때려줍니다. 마지막 날 경기라서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하프만은 최혜진 선수. 18번 홀 티샷하는 최혜진 선수. 팝5거든요. 길지 않은 팝5여서 선수들이 다 투혼 노려서 버디나 이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시원시원하게 패죠. 어깨 어디까지 오른쪽 어깨가 저 정도 들어갑니다. 선수들은 18번 홀 세컨샷이고요. 롱 아이언을 잡은 이정원 선수 롱 아이언입니다. 투혼을 노려봅니다. 네. 디봇 전혀 없고 공만 걷어올리죠. 강하게 풀어 때려줍니다. 흠잡을 데 없는 스윙. 최진 선수는 페어웨이를 살짝 벗어나는 러프인데 거리는 제일 멀리 나갔습니다. 러프에서도 공만 가볍게 걷어 냅니다. 투혼을 하려고 온몸을 쓰고 있죠. 오늘의 우승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캐나다 핸더슨이 이글퍼스로 우승합니다. 우승 상금은 26만 2,500불, 약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은 기다리고 있는 관중들에게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인사도 나누고 근처에 마련된 곳에서 인터뷰도 하고 홍빠도 최혜진 선수하고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4번 아이언까지 사용하고 있네요. 최혜진 선수 올해 꼭 신인왕 받으시길 기원하고 앞으로도 한국 선수들 좋은 경기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홍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